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 공고는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 달 말에 이제 일반 분양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청약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이제 청약이 당첨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한 10억 이상 차익을 누리실 수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이제 청약만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해보셔야 되는 단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죠.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청약 관련해서 강남에서 단지들 한번 살펴보면은 청담 르에 같은 경우에 최저 가점이 74점이었어요. 이게 그 지금 만점은 보면 84점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상당히 높은 그 가점을 그 인정을 받아야만 또 당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DH 방배 최저 가점이 69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둘 다 이제 최고 가점 보면은 70점대 후반이에요. 70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게 웬만큼 내가 이제 청약 가점이 높지 않고서는 청약에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청약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보면은 무주택 기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만 30세 이후부터 기산을 한다. 왜냐면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그때쯤 이제 객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30세부터 기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30대는 사실 무주택 기간 만점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건데 최소 이제 그 30대부터 33부터 기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 45세 정도는 돼야 이제 청약 가점이 무주택 기간 부분에서는 만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0대 분들은 좀 불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청약 저축 가입 기간도 이거는 20대 초반부터 막 그 가입해 두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막 부모님 막 들어주시고 이것도 이제 15년 이상이면은 17점 만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부양 가족수 이것 때문에 이제 청약 당첨되려고 세대원에다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가족들을 막 전입신고 해놓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적발이 되면은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청약도 이제 10년 동안 못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 설마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은 그 주요 단지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휴대폰 기지국 조회를 해본다거나, 뭐 카드 사용한 내역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양 가족수 6명 이상이다. 그럼 4인 가구 기준이면은 이제 세대주는 또 빼야 돼요. 그럼 3인을 부양 가족수에 넣는 거거든요. 총 한 7명 정도 살아야 이제 35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청약 점수가 만점이 돼서 보면은 그 84점. 이제 만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사업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위치는 여기에요. 그래서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한 곳이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이제 잠실 르엘이라고 잠실 미성크로바 이제 재건축한 단지인데 여기도 이제 분양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바로 한강변에는 지금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2008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좀 구축이죠. 근데 세대수가 지금 7000세대 가까이 대단지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보다 좀 더 비싼 입지가 잠실 장미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것과 잠실 5단지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그 한 70% 정도가 거의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설계가 됐다라고 하니까 거기다 굉장히 대규모 단지잖아요.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뭐 거의 6,500세대 정도 되고 잠실 장미 1, 2, 3차 재건축은 뭐 4,800세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가 들어서고 또 잠실역도 가깝고 한강변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더 비싼 곳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나 잠실 르엘에 비해서.
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세대수가 작진 않아요. 여기가 워낙 커서 그렇지. 그래서 보시면 2678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은 한 589세대 정도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84형 분양이 상당히 많아요. 전용 84형 분양이. 그래서 200세대 넘게 이제 분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실에서 30평대 분양이 된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청약 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여기 이제 일반 분양가는 지금 3월에 정해졌어요. 근데 건축비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인상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3월에 정해져 있는 일반 분양가는 5,409만 원이에요. 분양 예정은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분양하려고 하고 있고, 입주 예정은 내년 하반기에 입주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몽촌토성역, 그 몽촌토성역이죠. 여기 이제 그 초역세권 단지를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잠실역도 이제 좀 접근이 가능하고, 이 옆에 이제 잘리기는 했는데 올림픽 공원이 있죠. 그래서 공원 조망도 가능하고 또 공원 접근도 이제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 한강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그 뭐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84형, 전용 84형만 한번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5,409만 원 정도니까 한 16, 7억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싼 건가 한번 보면은 잠실 파크리오 아까 그 보셨죠? 여기 단지 여기에요. 바로 접근, 인접해 있죠. 입지적으로는 사실 한강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보다는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초등학교도 여기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신축, 구축 고려를 했을 때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17억, 그 16억 이렇게 분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반 분양 단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잠실에서 20년 만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30평대도 뭐 200세대 넘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당첨된다라고 하면은 10억 이상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그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사실 그 좀 그 젊은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4인 가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청약 그 가점, 최저 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청약에 당첨이 된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약 당첨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넣어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넣어는 보시되 크게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좀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취득할 수 있는 물건 위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권은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한번 보니까 시세가 한 그 전용 84형 받을 수 있는 거 한 26, 7억에 형성이 돼 있고,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하면 한 30억에 매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 가격을 비교하면 거의 그 절반 수준의 지금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잠실 파크리오보다 신축이기 때문에 이제 한 5억 정도 높은 그 조합원 입주권 시세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바로 잠실 르엘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형성은 돼 있어요. 여기 추가 분담금이 더 높기 때문에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총 다 합쳤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28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장점은 초기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추가 분담금은 이제 입주할 때 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앞으로 단지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다만 이제 입주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는 곳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잠실 장미랑 잠실 5단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잠실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그 84형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추가 분담금이 한 3억에서 4억 발생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공사비가 이미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3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총 들어가는 금액이 한 26억에서 27억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조합원 입주권을 사시는 것보다 초기 투자금은 좀 적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전세도 또 그 놓으실 수가 있으니까 초기 투자금도 좀 적게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시세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보다 비싸질 입지이기 때문에 지금 총 투자금 면에서 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실 5단지는 뭐 28억 정도 지금 이제 32평 분양받을 수 있는 그 집을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매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사업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32평대를 사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30평대로 분양 똑같이 받았을 때 한 4억 원 정도 지금 환급받을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총 투자금만 24억 정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는 가장 이제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잠실 장미나 잠실 5단지는 지금 그 입주까지 빨라도 7, 8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는 이제 조금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는 있겠지만 한참 이제 입주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비 계획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워낙에 대단지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지연된 그 사례도 꽤 있었고 이런 점들 감안을 했을 때는 좀 빠른 실입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좋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잠실 르엘 입주권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입주까지 기간이 있어도 나는 투자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실 장미나 잠실 5단지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